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랍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월급 생활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부자가 되겠다고 잘 다니고 있던 그 직장을 퇴사하고 갑자기 자본도 없이 사업할 능력도 없이 더군다나 사업을 한다고 누구나 또 성공을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업을 한다고 누구든지 다 성공합니까? 성공하는 사람보다 사업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성공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은 무모한 계획이고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 월급상을 하면 부자 안 돼? 부자하기 힘들어? 그럼 사업할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습니까? 일단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을 그대로 지속을 하면서 매달 나오는 월급에서 일부를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인데 내가 월급에서 매달 나오는 가지고 부동산 매수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 눈을 주식에다 돌리는 거예요. 주식은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얼마부터든지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처음부터 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두 가지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작은 돈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 월급에서 일부를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를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그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면 그것이 곧 내가 그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이 아니라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현명하게 투자를 해서 사람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4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15시간. 24시간 중에 15시간. 그 이상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15시간씩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 아침에 깨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현명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금은 투자에 내가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구조,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될 거라고. 그 투자금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자본이 100만원, 1000만원일 때와 1억, 2억, 3억일 때는 그 구조 시스템 돌아가는 게 그 구조 단위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투자야말로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사업,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많아요. 어떤 조직이든 사장, 대표는 한 명이고 종업원은 10명인 회사, 100명인 회사, 1000명인 회사. 결국에는 주인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 내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야말로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많은 세상의 수십억 사람들 중에 너도 나도 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종업원, 직원은 누가 되겠습니까?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한 달 월급이 얼마이든 매달 나오는 현금을 또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 매수한 주식의 사업에 동참을 해서
그 투자금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들어 두고 또 나는 나대로 그동안 하던 일을 내 직업 그대로 열심히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재산이 그렇게 해서 크게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부자 될 확률 거의 없습니다. 노후 대비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퇴직한 후에도 20년, 30년에 정말 인생의 3분의 1의 기간이에요. 수입은 없어요. 근로소득 끊겼어요. 투자한 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만 했어요. 나중에 20년, 30년 뭐 먹고 살 것입니까? 자식에게 손 벌려. 주위 친지, 친척들한테 손 벌려. 그것도 몇 달이지. 3년, 4년 누가 그걸 도와줍니까? 하물며 20년, 30년을.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나이를 먹어서 근로소득이 끊긴 분들도 계시죠? 6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새로이 그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과 동업을 하는 것인데 좋은 점은 나는 주식만 매수했어요. 그 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몰라. 내가 전기차 만들 줄 알아? 내가 반도체를 만들 줄 알아? 내가 핸드폰을 만들 줄 아나? 그렇죠? 인터넷 플랫폼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줄 아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주식만 매수했어요.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걸 힘들어해요. 그쵸? 참 이상해요. 생각해 봅시다. 주식 투자. 나는 매수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그 사업에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관여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 그 보유를 몇 년 동안 3년, 5년 동안 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나 대신 그 기업에 속한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이거를 10번, 20번, 100번 그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재산을 불려나가겠다는 생각? 정말로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극히 드물게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극히 일부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투자금을 모두 결국에는 날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식 투자 찬성합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보면 대부분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 방법입니다.